밀착이를 맞는 게. 오, 나래책인가요? 낮게 가다 높게 갑니다. 오, 야, 화려한 발치. 이제 제대로 들어간 것 같거든요. 오, 야,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킥. 투지 대단한데요. 오, 야, 근데 앞면에 발책이 다시 한번 제대로 들어가면서 경기 그대로 끝이 납니다. 1990년대를 화려하게 수놓았던 쿵후 영화계의 무술고수 중 최고는 누굴까요? 우열을 가리긴 어렵겠지만 대부분 중국 4대 무술배우 중 한 명을 떠올릴 겁니다. 그중 군더더기 없는 실력을 자랑하는 견자단을 세계적인 스타로 만든 것은 영화 연문.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인 히트를 친 이 작품은 시리즈로 이어졌는데요. 헤비급 복서 핵주먹 타이슨이 출연한 연문3에 얽힌 전설적인 일화가 있습니다. 이 장면입니다. 무의식 중에 예고 없이 뻗은 타이슨의 레프트 훅을 53세의 견자단이 가볍게 피하는 모습인데요. 견자단의 무술 실력은 실제로도 뛰어나기로 유명합니다. 그는 병장기류 무술과 권법, 태극권 등 중국 정통 무술은 물론이고 태권도와 킥복싱 같은 다양한 무술을 섭렵했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무술을 기반으로 자신만의 독창적인 무술 세계를 완성해냈죠. 중국 무술에 대한 자부심이 유난히 강한 중국인들의 자랑거리였던 견자단. 연문4를 마지막으로 60세의 나이에 은퇴를 선언한 자리에서 그는 의외의 발언을 해 중국인들을 충격에 빠뜨립니다. 평생 중국 무술을 수련했고 무술 영화를 찍어온 그가 자기 아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친 무술이 바로 태권도였다는 사실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방황했던 미국 시절 나를 나쁜 길로 빠지지 않게 해준 것은 바로 태권도였다. 나를 가르쳤던 한국의 태권도 사범은 기술을 연마하기 전에 늘 예의와 인내에 관해 강조하며 무술과 이전에 사람이 먼저 돼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내가 아들에게 가르친 첫 번째 무술은 바로 태권도였다. 견자단의 발언이 화제가 되자 중국인들은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태권도는 인성교육 측면에서나 효과가 있을 뿐 실전에서는 무용지물이다와 같은 헛소리를 해댔는데요. 그들의 주장을 단박에 깨부술 실전 격투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엔젤스 파이팅 챔피언십의 스페셜 매치입니다.
이 중국인의 이름은 우둥양. 중국의 형의권, 팔귀권 등을 수련한 뒤 독자적인 무공을 수련한 무술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옛날부터 태권도를 무시해왔다. 태권도는 내 눈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태권도 유단자와 실제로 경기를 한다면 본때를 보여주겠다며 태권도를 무시하는 발언을 자주 해왔죠. 그런데 그의 호언장담을 들은 한 단체가 태권도 유단자를 찾아 정식 경기를 성사시켜버립니다. 상대는 19세 태권소년 류우치였죠. 한국의 전통무술과 우둥양의 중국무술이 맞붙은 결전의 날. 어이없게도 우둥양은 단 10초 만에 태권도 돌려차기 몇 번으로 쓰러지고 맙니다. 경기 후에 그의 절친한 친구로 알려진 위창화는 우둥양이 경기에서 아무 대응도 하지 않은 것은 타격 저항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라는 어이없는 변명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태권도 강사인 장롱에게 결투를 신청한 태극권 마스터인 텐예와 태극권과 영춘권을 모두 섭렵했다는 정작 후안과의 격투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태권도의 실전성 논란. 이쯤 되면 그만해도 되겠죠?